불라. 안녕하세요. 효은이가수 전숙이에요. 남들이 그래요. 여러분들 노래 잘 부르려면 어디를 가야 하게요? 턱성이죠, 턱성. 턱성, 그쵸? 노래를 재밌게 부르려거든 턱성으로 오십시오. 그리고 턱성 사랑합니다. I love you. 자, 오늘 먼저 나훈아 씨가 최근에 발표했던 노래 목마른 사슴을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교는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감정도 좀 이렇게 적당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,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쿵. 당신이 앞에 있으면 하는데 앞에 있으 이. 자,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이, 요번에 반 꺾는 목인데, 반 꺾는 목일 때는 반드시 우리가, 홍실을 하나 탁 따내리는 그런 시흥이 나와야 된다. 자, 그러면은 배를 이, 두 번, 네, 이렇게 떨어줘야 되는 겁니다. 네, 앞에 이, 위를 보고 이, 그렇습니다.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보면은, 네, 저를 지금 보지 않고 악보만 뚫어지게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, 뭐 악보에서 지금 무슨 뭐 밥이 나와 국이 나와 일단은 설명을 할 때는 저를 보셔야 됩니다. 앞에 있으 이거 하고 앞에 있, 맛이 다르죠, 그죠? 네, 그래서 위에 홍시가 하나 달려있다, 요거를 톡 따먹는 요런 느낌이 돼야 됩니다. 그러려면은 요거를 홀짝 띄어서 팡 이게 따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, 배가 네, 두 번 톡톡 해줘야 됩니다. 자, 한 번 더 시작. 앞에 있으면 요겁니다. 요런 맛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만약에 홍시를 따지 않게 되면은 앞에 있으면 하기는 다 했는데 간이 맞질 않아. 앞에 네, 있으면 그렇게 해야 맛이 나는 법이랍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왜 나는 울고 싶은지 또 나왔다. 어디가 반 꺾는 목? 울고 싶은 턴. 여기도 뭘 따자고? 홍시. 울고 싶은지, 울고 싶은지. 재미있습니다. 홍시도 따고, 네, 그리고 반 꺾는 목도 맛깔나게 하고, 네,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재미있습니다. 왜 나는 울고 싶은지. 됐죠? 자, 그 다음에 비교. 왜 나는 울고, 왜 나는 울고, 요게 좋은지. 왜 나는 울고 이게 좋은지. 1번. 1번이 좋죠. 자, 이거는 뭘 했나. 왜 나는 끝이 살짝 뒤집어졌습니다. 자, 뒤집어질 때는 목에 힘이 들어와야 한다, 목에 힘을 풀어야 한다. 그렇죠. 그 다음에 음정이 올라간다 생각하라, 아니면 내려오는 내려간다 생각하라. 네, 왜 나는 왜 나는, 그 다음에 울자를 하는데 울고 싶 이게 아니라 울고 울고 한번 꽈배기처럼 예 틀어줬습니다. 울고 싶, 울고 싶. 시작. 울고 싶. 오케이. 우리 선생님 아주 지금 자세가 기가 막힙니다. 이러면 고개가 울고 이게 안 돌아가려도 안 돌아갈 수가 없네. 지금 울고, 네,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. 세상에 도네. 자, 왜 나는 울고 싶은지. 자, 정신없다 지금. 네, 울 꺾어야지. 그 다음에 고 싶은지. 또 반 꺾는 목. 네, 홍시도 따야지. 바쁩니다 지금 우리. 왜 나는 울고 싶은지. 됐나요? 자, 그럼 처음부터 연결해서 당신만 앞에 있으면 왜 나는 울고 싶은지. 그 다음에 콩. 한마디 듣고 싶은 그 한마디에
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한마디 듣고 싶은, 네, 그 한마디에. 자, 이 한마디가 두 마디도 아니고 세 마디도 아니고 한마디 딱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게요? 그렇습니다. 사랑한다는 말. 그 말만 듣고 싶지 나머지 말은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. 그죠? 네. 오늘 아침에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무엇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버는지 돈까지 필요 없습니다. 사랑만 있으면 되지 뭐 돈까지 그런 건 뭐 필요합니까? 그죠? 어차피 그 사람 내가 가지면 그 사람 가지고 모든 걸 내가 다 가지는 건데 뭐 하러 그래 복잡하게 인생을 살아? 안 그렇습니까? 인생은 간단해야 됩니다. 간단해야 행복한 인생이지 복잡하면 인생이 안 됩니다.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겠죠. 자, 그래서 이게 더도 볼 것도 없이 한마디 이건데 그 한마디를 그냥 그 사람한테 한마디만 해달라 하면은 그 사람도 장사인데 어디 쉽게 해주겠어? 그죠? 네. 내가 뭔가 간절해야 그래야 그 사람도 이만큼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온 몸을 마음을 다 바쳐서 간절하게 원하는구나 해서 그 말을 던져주는 것이죠. 그죠?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해서 성의 없이 네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좀 해주세요. 네 누가 해주겠냐 이거를 간절해야 됩니다. 한마디 듣고 싶은 설사 그 소리를 안 듣고 싶더라도 어쨌거나 사람은 녹여놓고 보는 거야. 그죠? 예, 녹여놓고 그 다음에 볼 일이지 녹여가지고 손해볼 일은 없어. 안 그렇습니까? 네. 강영희 선생이 코웃음을 쳐. 오빠 말이 틀렸다 이거네 지금. 한마디 듣고 싶은. 자 그러면 듣고 싶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냥 나의 내 강렬한 원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서 애틋해야 됩니다. 그래서 한마디가 요만큼 애틋했다면 듣고 싶은 갈수록 더 애틋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을 처음에는 무심코 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점점점 내 얘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더 이상 도망을 못 가게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하는데 그 한마디가 그 요즘은 왜 수시로 가사가 바뀌냐? 아, 그 한마디가 아니야? 네. 그 한마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앞에는 애틋하게 잘 봤어. 한마디 듣고 싶은 그 한마디에 하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보니까 이게 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애틋한 양도 그렇고 질량에 있어 가지고 이게 느낌이 같질 않아요. 점점점 가면서 더욱더 이게 깊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뒤에는 뭐냐면은 네 조금 꽃수를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기교를 주는데 그 한마디 뒷자에 기교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무슨 기교를 줄 수 있나요? 그 한마디에 꺾는 목이죠. 왜냐면은 그 뒷자 바로 뒤에 나오는 음이 뒤에 애가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죠? 내려가는 것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니까 하향 진행인데 하향 진행일 때는 어떤 기교를 쓸 수 있다? 꺾는 목을 쓸 수 있다. 꺾는 목은 뭐냐면은 꺾고자 하는 음에서 한 음을 먼저 위로 올려라 내려라. 그래서 그 한마디에 뒤에 시작 그 한마디에 시작 그 한마디에 오케이 됐습니다. 그죠? 그런데 이렇게 꺾어보니까 그 한마디에 꺾긴 꺾었는데 완벽하게 꺾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. 이럴 때는 보조음을 하나 넣어라. 보조음을 넣을 때는 어떻게 한다? 뒤에 나오는 애자와 같은 음을 넣어라. 그래서 에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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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그래서 그 한마디에 이에
그 한마디 이에 이렇게 이에 여기에 붙는 겁니다. 그 한마디 이에 시작. 그 한마디 이에 이러니까 완벽하게 끝까지는 거죠. 아까는 뭐냐면은 그 한마디에 이랬던 것이 그 한마디에 얼마나 화려하게 변해버리나 말이야. 그죠? 자, 요것은 그러면은 몇 개로 끝까지냐면은 디 보조음 이 모두 네 개로 끝까지서 네 개로 끝까지는 것은 온 끝넘목. 이거는 퍼펙트 턴이라고 하는 그런 퍼펙트 턴입니다. 네, 온 끝넘목. 오케이. 네. 자, 그리고 이걸 보면은 그 한마디 올려놓고 다시 예예 또 올라가서 그래서 두 번 올라갔으니까 이중으로 올라갔다 해서 이중 끝넘목이 되는 겁니다. 오케이. 우리 가요계에서 이런 이중 끝넘목을 구사할 수 있는 가수도 인기 가수 중에서도 몇 분이 안 됩니다. 손꼽아 열 분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구사할 수 있다면은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네, 명색이 중원에 나서서 한번 자웅을 겨뤄 볼 정도의 실력이 된다.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 한마디에 셋 넷. 그 한마디에. 아, 좋습니다. 그다음에 가슴은 까맣게 타네요. 자, 어디서 뭐가 걸렸나? 타. 아, 네가 뭐죠? 아, 반끝넘목. 네. 가슴은 까맣게 타네요. 네요. 네. 배를 두 번 톡톡 안 할 거죠, 또? 배 가져왔어? 가져왔으면 써먹고 가야지. 왜 배를 사용을 안 해? 자, 네. 까맣게 타네요, 타요, 타네요. 가슴은 까맣게 타네요. 가슴은 까맣게 타네요. 자, 그 사람 말, 사랑하는 그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, 아직까지 이 사람? 아, 안 해줍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가슴이 탑니다. 그래서 가슴이 까맣게 하면은 네, 자기 타는 것을 네,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까맣게 타는 것을 자기가 즐기고 있는 겁니다. 네. 뭐? 그래서 가슴이 까맣게 까맣게 타네요. 이렇게 돼야 되겠죠? 요렇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야지 가슴이 까맣게 타네요. 아싸 도다리. 같은 노래지만은 이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. 가슴이 까맣게 타네요. 그 다음에 목마른 사슴처럼 서러운 마음. 자, 목마른 마른 요거는 뭐냐면은 네, 쭈르륵 내려오니까 마 이렇게 내려오는 걸 뭐라 그러더라? 아, 활강법이라고 그랬습니다. 이거는 런 다운, 런 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활강법이 됩니다. 자, 부드럽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사슴처럼 할 때 사슴처럼 이걸 뭐예요? 이것도 홍시. 그러니까 발이 꺾는 목입니다. 그죠? 사슴처럼 배 두 번 딱 이렇게 사슴처럼. 지금 우리가 이게 반 꺾는 목, 꺾는 목 이런 거 할 때는 배가 따라 붙어야 되는데 요거 할 때는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엄청난 운동하고 있다는 그런 아주 보람에 차야 합니다. 아셨죠? 네. 목마른 사슴처럼 서러운 마음.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, 사랑한다고. 자,
여기서 사랑한다고가 이 노래의 최고의 높은 고음입니다. 그러니까 얘는 복부임을 몇 퍼센트? 120 정도를 줘야 들리는 사람한테 100% 정도 좀 들리겠죠, 그죠? 사랑한다고 하는데 한다고 배가 세 번 빵빵빵 붙어야 됩니다. 사랑 시작. 사랑한다고. 오케이. 우리가 이제 노래를 배운 분과 노래를 배우지 않은 분의 차이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. 노래를 배우지 않은 분은 한 번에 올라가서 고까지 쭉 그냥 같이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노래가 중간에 가면서 사그러들어요. 사랑한다고 끝에 가서 없어져 버립니다.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중간에 소리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중간에다가 괴목을 하나씩 받쳐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한다고 살아있네. 끝이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. 그죠? 네. 그거 기법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소리가 전부 끝에 가서 날아가는 겁니다. 우리 노래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. 사랑한다고 끝이 날아가잖아, 이렇게. 예. 이게 뭐냐면은 끄덤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라.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이 사랑한다고 고. 자, 시작. 사랑한다고.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. 사랑한다고. 근데 여기도 하나 나온 것 같은데, 아까 전에. 아, 이중 끝나모. 사랑한다고. 그렇지. 하나를 배우면은 네, 열 개는 차고 나가야 되죠, 그죠? 네, 사랑한다고 시작. 사랑한다고. 네, 자, 그 다음에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. 사랑한다가 앞에 뒤에 이렇게 연이어서 나온다. 자, 그러면은 이거는 반복법이 되겠는데 반복을 할 때는 똑같이 하게 되면은 맛이 없습니다, 그렇죠?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저희 그 가요계도 쌍둥이들이 많이 있습니다. 특히 대표적인 쌍둥이가 반이글스입니다. 반이글스는 오죽 닮았으면은 자기 엄마도 분간이 안 돼가지고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냐면은 여기다가 네 이렇게 연필로 가지고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키웠대요. 근데 어느 날 목욕을 시키고 나니까 이게 쥐어버려요. 그때부터 큰 애하고 뒤 작은 애가 뒤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진짜 큰 애가 맞나 작은 애가 맞나 아직도 지금 의심이 좀 간답니다. 그 정도야 하여튼. 그래서 뭐냐면은 쌍둥이가 나왔을 때는 뭔가 분간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대비를 시켜야 합니다. 그래서 사랑한다고 사랑 한다고 어때요? 이렇게 앞과 뒤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고 차비를 두면은 훨씬 더 노래도 맛깔나게 된다 이 말이야. 그래서 이와 같이 앞과 뒤를 대조를 시키는 것을 대조 효과,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. 콘트라스트 이펙트 시작. 네, 그렇습니다. 와, 여러분들 발음 정말 좋네요.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. 그 다음에 왜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요 이건데, 자, 왜 말을 못해요는 자기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? 그 사람한테 나를 사랑한다고 그 말 좀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왜 그 말 한마디 못하느냐 이 말이야. 약간은 좀 원망 어린 그런 말이겠죠. 네, 사랑한다고 왜 말을 못해요. 네, 이거 안 됩니다, 그죠? 네, 사랑한다고 왜 말을 못해요. 막 금방 눈물이 큰그렁 흘러내릴 것 같은 왜 말을 못해요.
못해요. 이렇게 되게.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은 타들어가는데 이렇게 가슴은 하고 가슴은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가슴은 네 타들어 타자 볼게요. 타들어 이게 이제 타들어 그렇죠. 같은 거지만은 뭐냐면은 이렇게 가슴은 타들어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타자를 발음을 할 때 그냥 타 자기 타이밍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래 나와야 할 박자에서 타이밍을 지연을 시키는 겁니다. 오케이?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뭐냐 하면은 네 차연 이렇게 얘기합니다. 차연. 오케이? 자 그래서 이렇게 가슴은 타들어가는데 자 마지막에 가는데도 좋고 만약에 꺾을 수 있다면은 타들어가는데 네, 찹쌀떡 네, 네, 타들어가는데 이렇게 선생님 오케이? 네.